고모 씨. 전영이 변태란 이제 가이가 46이나 46. 변태는 걔는 48년 됐구나. 예, 70년. 70년 이후로는 고모. 걔 70년대에 고모 나가실 거다. 70, 딱 70년대 고모 옷이 나왔네. 나도 그때 고모 옷을 입은 바당에 갔죠. 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제주도에 발맞춰 해녀들에게도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무옷이었는데요. 고무옷 이전에는 광목천으로 직접 만든 소중이를 작업복으로 입었습니다. 아이고 입고 말고 예쁘게 하는 거. 그 꼽다크 계획은 저 벌마작 치고. 벌마작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네. 물로에다가 이렇게 영 바대라고 해서 바대왕 하는 뒤는 막 이렇게 지그자그 해서 막 이렇게 박아서 하고 막 헌복도 예쁘게. 그 꼽다크 그렇게 꼽다크게 막 여러 가지. 바대에 전부 꽃목 놓고 옆에다가 색깔 있는 빨강, 파랑, 노랗게 한 그런 물색천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바에 놔서 예쁘게 다 해 있고 타지 말라고 까불이 써서 이 바위도 가사리를 해가지고 다양 이렇게 쏙하게 해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했어. 곱지 입으면 이렇게 사서 불출 때 보면 다 이렇게 보이고 젊은 나야 처녀도 아가씨들은 다 이쁘게 해서 입으려고. 10대, 20대 소녀들이 꾸미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소녀 해녀들에게 소중이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로 술을 놓기도 하고 다른 천을 덧대기도 하며 각자의 개성에 따라 패션 센스를 뽐냈는데요. 도내외 행사 때마다 해녀들은 곱게 꾸민 소중이를 입고 제주의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이니까 못 견디고 숨도 바쁘고 이 연철 타니까 연철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냥 물에 들려가자 하면 뿡뿡 턱은행에 숨이 바빠서 가서 제대로 이 물건 전복을 보여도 이걸 턱 나오지를 못해서 진짜 엄청 힘들었어. 처음 고무 입어서 할 때는 차이 가기에 속옷 입고 물적삼 입고 오리발도 안 신고 옛날은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물에 든 거라 경험인 게 이젠 장갑 끼고 물에 강 한 10분 삶인 우밭에 올라가면 한 30분 살아보는 거라 불 지우면서 30분 그래. 살아불고 경험이는 하루에 물에 세 번도 물에 들어갈 때 있고 두 번 들어갈 때 있고 이제 고무 옷은 입으면 하루 한 번 시간 되죠. 시간은 4시간 5시간씩 살아놓는 게 1970년대 고무옷의 등장은 해녀들에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 작업의 형태를 바꿔놨는데요. 최대 1시간이었던 조업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물에 오래 있는 만큼 수확량도 많아졌죠. 하지만 새카맣고 답답했던 고무옷에 반감을 가진 해녀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해녀들끼리는 그거 입으면 암 걸리고 그거 입으면 젊은 사람 애기들 더 없고 한다고 그냥 와자자 하니까 한 달 동안은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물건강 많이 따오고 감이 많이 따오고 세화에 위치한 한 해녀복 가게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곳은 70년대부터 해녀복을 만들어온 정부미자 삼촌의 가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저 군용포 물들러에 갔어. 물들러에 갔는데 이제 우리 친정 작은 아버지가 일본 그 원단 만드는 그 공장 그 근처에 사니까 고무옷 입어서 물건도 더 많이 따오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니도 한번 입어보라. 그래야 돼. 어떻게 만드냐고 하니까 헌다만 하면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할까 안 할까 나한테 질문 받대. 근데 무지로 하는 것보단도 이거 하는 것이 낫지. 바깥 물질을 떠났던 구룡포에서 고무옷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정부미자 삼촌. 해녀였던 그녀는 해녀복 만드는 사람이 되어 7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고무옷 한 불에 23만 원, 25만 원 하면은 해녀들은 안 주는 해녀들이 없어. 없어가 뭐 안 주지. 좀 시기가 좀 늦다 뿐이지. 지금까지 해도 나 한 벌도 떼먹어 본 돌도 떼본 돌도 없는데 저 태안 아는 해녀한테 하나 한 벌 한 17년도에 한 벌 해가 보냈는데 돈 보냈다고 해서 저제 나 영저 소포 보낸 영수증은 파스포드에 찔렁 다녀 날따가 배워줄게 그거. 현찰 주는 해녀들이 별로 어째 다 곤란하니까 옷 해갈 때게 나 우미 잠을면 돈 나오면 주마이 그렇게 하고 또 우미 안 잠으면 사람들은 나이 보릿돈 나오면 주마게 그러면 이제 보릿돈 나오면 또 수금을 다니고 또 우미 돈 나오면 수금을 다니고 전부 다 제주도 전부 다 외상 풀려났어. 비쌌던 탓에 누구나 쉽게 살 수 없었던 고무옷.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외상으로 먼저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부자는 고무옷을 비싸지게 막 비싸구나 아무나 못 아무나 입어. 못 입었어. 그 후에는 경험인 이 계장님은 외상도 해 입어. 난 외상에 해내. 나는 초용으로 가면 난 전두금이 미식을하게 경은하니 고무집이 간 육지가지는 한 고무도 해. 그때 얼마 산디 외상 해내 그거 입은 간 그거 물멍해신디. 구르제도 형편이 어시난 고무도 외상어멍 입어서 거민 그걸 애경 치저지민 그거를 막 붙지멍 그치겐 진짜 나의 심정은 누구도 몰라 나 뺏기 너무너무 곤란하게 살아놓으니까 이 물질을 아 요거를 벌면 어머니네 생계를 유지하겠지 해서 돈도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 먹고 개분하네 노미집으로 돈도 붙잖아고 이제는 해녀들의 필수 장비가 된 고무옷. 얼핏 보기엔 전부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고무옷입니다. 고무옷은 몸에 20곳 가까이 치수를 재서 만듭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못해도 3시간 이상은 버텨야 하니 더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체형의 해녀라도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품을 넓히거나 꽉 끼게 하는 등 일일이 다르게 제작된답니다. 신발을 안 가져와야 그 이런 신발을 안 가져와야 차려야 야! 다 들었어! 야 다 들어야 안 못 들어가라 하지 말고 내일 공동물질을 하고 모레부터 성기를 할 겁니다. 이어불면 어수다. 일을 거는 사람은 바닥을 지켜주십시오. 한 조금 나네. 나 바닥 지키는 것도 너무 지쳐마시. 경은이가 성기를 자방심을 한망살이 주면 빼서 바닥에 던졌수다. 경은이가 과띠 검은돌 검은백돌에 다 있어서 없으니까 물봉봉한데라도 성기를 헐 걸로 우리 섣돌레 다리장은 헐 걸로 했으라 그러니까 이어불면 어수다. 머리부터 성기보다야 개인 성기야 그렇게 앞서. 정해진 질서와 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해녀들의 물질 작업. 덕분에 해녀들은 유독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고무옷 장인들과 해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젖드랑 하고 여기 하고 궁둥이 하고 여기 무릎하고 그건 세 군데 네 군데인데 치수 될 적에는 살찌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퇴기를 왔다가 몸 풀 수도 있거든. 그때겐 또 뭐 옷들 작으면 또 늘려오고 5mm는 5mm 가격, 4mm는 4mm 가격, 또 3mm는 3mm, 6, 7, 8mm, 9mm 다 가격이 달라져. 4mm, 5mm는 겨울에 입을 수도 있는데
3미리는 겨울에 못 입어. 3, 4월에 우미지기 때나 입지. 한벌 사기도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계절별 두께별로 구비해 물질 작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다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주황색을 더한 고무 옷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난 해녀도 오는 사람마다 이거 그 나비상 값에 나 내일 찾으러 와. 찾으러 오면 나 오늘 해녀 와서 그러게 하면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천지가 많지. 다 고맙다고 하지. 해녀들의 작업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고무 옷. 검고 매끈한 이 옷에도 벌써 50년이 넘는 역사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특별할 거 없이 모두 똑같아 보이는 옷. 하지만 해녀 삼촌들 얼굴이 다 다르듯 저마다 다른 사연이 고무 옷에 서려 있습니다.